왠지 올해부터 내 세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왠지 올해는 일이 조금 잘 풀리네. 투자성이 좋아요. 금전 보기 조금 좋더라. 올해 2020년 네. 띠별로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유, 감사합니다. 후반기에 그래도 금명신당에서 네네. 요 분들은 좀 기대 좀 해보시라. 네. 제가 앞전에 뭐 띠별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금전에 관해서 좀 두드러진 띠들이 몇 분들이 그쵸. 계셨어요. 금전 욕심이 많으신 띠들. 자, 이제 요번에도 오늘 또 왠지 돈이 땡기네. 네. 제일 궁금해서 솔직히 하시고요. 예예, 돈이 땡겨요. 네. 그래서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를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점을 쳐보자 한다 하면 소띠 네. 그리고 돼지 띠 그리고 띠 분들, 이분들을 지금 왜 제가 포커스에 또 맞춰봤냐면요, 투자성이 좋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놓았다든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 하든지 이런 분들은 소띠, 돼지띠, 닭띠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성이 조금 발휘를 하시죠. 그래서 좀 재물 보기 좋다, 금전 보기 조금 좋더라 라고 조금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지금 제일 발복도 많이 하실 거예요. 소띠, 돼지띠, 닭띠 분들이 투자라든지 금전의 발복이라든지 왠지 올해부터 내 세상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잘 될 것 같고 막 있잖아. 괜히 막 우리 왜 희망적인 기운이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띠, 돼지띠, 닭띠 분들이 아마 하반기에 가서는 지금 당장에 돈 넣고 돈 먹기라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움직이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아마 내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에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소띠, 돼지띠, 닭띠 분들이 조금 어떤 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투자성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마 발복을 조금 하시지 않으실까. 뭔가 조금 희망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해다. 하반기는 물이 들어오면서 희망적인 기운이 돌고 왠지 올해는 일이 조금 잘 풀리네. 조금 작년보다는 좀 괜찮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귀인이 찾아와 준다든지 꼭 귀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계기점을 통해서 생각이 바뀐다든지 이런 아이템이 생각이 난다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대해 봅니다. 하반기부터 좀 상승하는 운을 타시죠. 하시는데 그게 내년까지도 조금 이제 올 하반기에 상승 운을 타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행동을 옮기시는 거죠. 하시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볼 수 있는 운이 들어오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띠가 근데 올해도 지금 삼재 아닌가요? 예예, 삼재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재라고 다 나쁜 삼재는 아니시고요. 네. 특히나 올해는 5, 6월 달 5, 6월 달에 들어와 있는 소띠 분들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나마 조금 무난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